북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쓰는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 쓰는 렌즈 35mm 단렌즈 하나 달랑 끼우고 아주 몸을 가볍게 해서 일을 하러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렌즈 하나를 쓰면 그 렌즈의 화각을 마스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어떤 사진이 찍히고 어떤 그림이 된다는 게 완벽하게 머리에 3D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35mm만 가지고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렌즈는 24-120 하는 렌즈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렌즈는 이 렌즈예요. 네, 니콘에서 나온 24-120 보입니까 여러분? 예, 24-70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렌즈가 무겁죠. 그 카메라는. 그 렌즈는 무거워서, 무겁기도 하거니와 약간 모자래요. 120이면, 포트레이트도 가능하고, 24mm면 와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즐겨 찍는 와이드도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70은 포트레이트 찍기도 중간하고, 어떤 그런 거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밝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조리개 F치의 밝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땡길 수 있는 준 망원에 준하는 120mm가 달려있는 24-120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거의 일할 때는 24-120 렌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24-120 렌즈 다 일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꽃사진이나 곤충사진 찍으시는 분은 매크로렌즈를 쓰시겠죠. 55mm나 105mm나 이런 매크로렌즈를 통해서 그분들의 메인 렌즈는 매크로렌즈가 될 거예요. 저는 대한항공 모닝캠이라고 하든지 또는 잡지 신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렌즈로 선택한 것이 24-120이라는 뜻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물건 촬영하시는 분들, 4호 카메라를 놓고 물건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도 다른 카메라, 4호 하는 카메라를 쓰실 것이고 렌즈도 다른 렌즈를 쓰시게 됩니다.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사진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카메라와 렌즈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카메라면 카메라, 렌즈면 렌즈 전부 다 전 재산을 둘러매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어보고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공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의 테마를 정했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해지면 자기만이 쓰는 카메라도 결정이 나고 렌즈도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를 다 메고 다니고 렌즈를 다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상 아직 자신의 주제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부산 MBC에서 함께 방송한 포토 에세이 골목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제가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3년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들고 다닌 렌즈는 24-120 달랑 하나였습니다. 그 달랑 하나. 30이 아니에요. 35mm 렌즈가 아니고 24-120 렌즈 하나를 달랑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나오는 제가 촬영을 당하고 그 비디오 카메라 저를 촬영하고 있죠. 저는 또 촬영하고 또 골목에 대한 역사나 골목에 대한 또 사람 사는 이야기 이런 거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 썼던 렌즈가 24-120. 또 제가 해외 나와서 또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거의 24-120에 70-200mm 렌즈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좀 더 필요하다면 16-35 그 정도 들고 나가죠. 뭐 짐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에 필요한 렌즈만 들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4-120으로 찍은 저의 작품, 그러니까 포토에세이 골목에 등장했던 저의 사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부산시립미술관 용두산 분관에서 부산시립미술관 주최로
전시를 했습니다. 부산의 골목이라는 주제로 거기에 등장했던 미술관에서 등장했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24-120 렌즈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나 24-120을 들고 촬영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해야 될 주제에 맞춰서 저는 24-120이라고 하는 렌즈를 썼다. 저의 사진은 거의 스트리트 포토에 준하는 사진이거나 또는 포츄레이트인데 포츄레이트는 또 한번 여러분하고 다루겠습니다. 포츄레이트 렌즈를 뭘 쓰는지. 그래서 오늘은 24-120을 가지고 스트리트 포토,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24mm 렌즈로 찍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뛰어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그러면 이미 카메라를 제가 세팅을 하고 이렇게 이 구도로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톡톡톡톡 뛰어오다 카메라를 실컷 보고는 자기 갈 길을 가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뭐 하느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뛰어가는데 여기서 셔터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먼저 상황을 선점한다. 저 양반이 내 카메라를 보기 전에 카메라가 먼저 상황을 선점하고 있다. 내가 먼저 카메라를 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별 시비 없이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렌즈도 24-120 렌즈 중에 24mm로 찍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내가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죠. 어머니 제가 사진 하나 찍을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언냐 하고 대답이 오기도 전에 이미 샀다는 끊긴 거예요. 그죠? 어떤 이게 뭐 그렇게 뭐 코앞에 들이댄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그렇게 사진 찍는 데 반감을 갖지 않으시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 이 렌즈 이거는 이제 200-120 렌즈로 당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양정에 있는 뭐 어떤 집에 지붕 위에 있는 옥상에 빨래가 널려 있는 광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핑을 했어요. 여러분 하우스에 가면 까만 비닐 있지 않습니까? 엉금엉금한 구물처럼 되어 있는 그걸로 덮어놨어요. 그것과 빨래의 느낌을 찍었는데 이거는 24-120에 120으로 당겨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4-120 줌렌즈라는 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매력이 움직이지 않고도 와이드와 망원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경우에 망원도 찍고 광각으로도 하나 찍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이 좋아서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이것도 보십시오. 순식간에 사람들 딴짓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이 어머니가 빨래막대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24mm로 그냥 스냅을 하는 거죠. 24mm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의 팬 포커스에 가깝습니다. 조리개를 조아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냥 툭 찍으면 되죠. 더구나 이 렌즈는 일정한 제가 ISO치를 거의 400에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ISO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ISO치를 400에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별로 떨리지 않고 그것도 포커스는 오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으면서 순식간에 이런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부산에 있는 부산에 있는 옛날에 여기가 다 바다였을 거예요. 거기에 마사들이 들어왔어요. 일본 군들이 체류할 때 마사였답니다. 마사를 6.25 전쟁 끝나고 집으로 써서 있고 그 옆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 광경을 제가 남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남의 집 옥상 올라갈 때도 사람을 만나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진 한 장 찍어야 되는데 옥상에 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충 찍으라 그래요. 이거 왜 찍어요?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사진 찍으면서 얼굴이 좀 팔린 사람이라서 아이고 골목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MBC 골목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예 오늘 골목 촬영하는데 이 집 옥상을 좀 빌려야 되겠는데 좀 써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다 빌려줍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24mm가 아니면 되게 찍기 어려운 광경이죠. 24mm의 매력은 이런 데 있어요. 그죠? 한 이 집의 옥상과 저 너머가 한눈에 찍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4mm, 그죠? 철길가에 넝쿨이 엉망진창으로 있고 오래된 집들이 있는 철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골목길에 있는 사진인데 뭐 법복집도 있고 한데 아이가 뛰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셔터를 눌렀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다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연성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요 아이가 없을 상태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샷다를 눌러놓죠. 요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극단적인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반사적으로 셔터를 눌러두어라. 그러면 그 사진을 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찍었는데 별 재미가 없으면 안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23mm 렌즈죠. 네, 보십시오. 이거는 24-120을 가지고 줌잉을 해가면서 적당한 구도를 잡아서 사진을 찍은 광경입니다. 네, 문현동에서 아마 찍은 것 같아요. 부산 참 볼만하죠. 이것도 문현동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학교 갔다 오는 학생들이 있고, 여기 집이에요. 요 집. 여기 옥상이고요. 옥상에 빨래가 널려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죠.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여학생들이 저기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럼 찍는 거죠. 이게 사람이 없을 때 찍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 서서 기다렸습니다. 계속. 사람이 오기를. 근데 마침 교복을 입은 여학생 3명이 올라와줘서, 나름 그림이 재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 없는 골목길. 그죠? 세멘 벽돌 담의 담의 느낌과 페인트를 칠한 담의 느낌, 이런 것을 이제 그림 삼아 디자인 삼아 찍고 있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골목을 탁 떨어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기 배추인가 뭔가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얼른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누르는 순간에 이 오래된 집들과 새로 지어진 모던한 건물들을 잘 배치를 하고 순식간에 아저씨의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샷다를 누릅니다. 이 아저씨 저를 봤어요. 봤는데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샷다를 찍었죠. 샷다를 눌렀죠. 아저씨 별 말씀 없으시고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진을 찍고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 23mm 렌즈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건 약간 마운으로 당겼죠.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헛니블이 보이고 러닝셔츠가 보이고 수건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뭐 파자마 같은 거 뭔가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약간 달라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구나 하는 게 보여요. 아시겠죠? 네? 옷이 보이고 혼이불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너머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 사진이 뭐 명작이니 잘 찍었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진 이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보십시오. 어머니. 제가 골목길 가다가 어머니가 있어서 스냅 사진을 찍죠. 어머니 뭔가 옆에 누구 오시는가 봐요. 말씀하시고 있는데 스냅으로 23mm로 스냅.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머니들이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광경. 그래서 골목길, 위로 가는 골목길, 아래로 가는 길, 이걸 나누어서 여기 3분의 1, 화면에 또 3분의 1, 상하로 3분의 1, 3분의 1을 되는 곳에 인물을 배치하고 자연스럽게 슈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감천마을이에요. 감천마을을 이제 전봇대가 있어도 설렁설렁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죠. 너무 고민하면서 찍지 않습니다. 전봇대 없어야 되니 이런 생각 하지 않거든요. 전봇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양, 도로의 모양을 가장 자극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예?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나쁘지 않은 뭐 그런 거예요. 저의 생각은. 이것도 보십시오. 설렁설렁 이렇게 샷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에서 찍었어요. 영도에 있는 일본 사람이 만들어둔 부처님. 그죠? 그거를 제가 지나가다가 또 촬영 중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23mm. 이것도 23mm 렌즈가 가지고 있는 재미죠. 이거는 기장에 있는 옛날에 구리광산이었어요. 구리광산이 있는 동네를 제가 찍었습니다. 구리광산 위로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그죠? 이게 아직도 낡고 몇십 년이 지난 이런 낡은 집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대단히 모던과 과거가, 패스트한 과거가 동시에 찍혀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일부러 고속도로를 넣은 거예요. 풍경사진 찍는 분들은 이걸 안 넣으려고 노력하시죠. 그렇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넣으려고 또 노력을 하죠.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서 촬영하는 각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죠? 풍경사진 하시는 분 절대 이렇게 찍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부러 이것을 다리를 놓고 찍었습니다. 아, 이거는 새벽시장에 있는 여관. 좀 여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 여관을 찍은 거예요.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리고 낡은 이불. 그렇지만 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 이것도 보십시오. 또 동네에 있는 시장인데 여기 소변기가 있고 옥상 마을이라 그래서 옥상에 집들이 있어요. 깔끔깔끔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소변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변할 때마다 바깥을 보면서 소변하는가 봐요. 송정의, 예, 송정의 뒷골목 풍경. 여기가 이제 바닷가의 빛이에요.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고, 23mm를 즐겨 찍죠. 이것도 그렇고, 23mm 렌즈. 이건 이제 망원을 좀 땡겨서 포커스 아웃을 해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와이드로 찍으면 포커스 아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원 렌즈로 땡겨서 포커스 아웃을 시키고, 포커스 가능하면 뒤로 밀고, 이렇게 촬영을 하죠. 촬영 의도에 따라서 자기가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약간 표준 렌즈에 준하는 만큼 땡겨서 50mm에 준하는 만큼 땡겨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늘샘 1길.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2470, 2420 제가 들고 다니는 2420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인물도 찍기가 용이하고 일반적인 길거리 스냅도 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2470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30mm를 들고 다닐 때는 제가 제 작업 온전히 저희 작업을 위해서만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원고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방송 중에 영상이 나가면 그 영상 중간중간에 저의 사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영상이 35mm로만 찍어놓으면 좀 밋밋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땡겼다, 밀었다, 와이드로 찍었다, 망원으로 찍었다 그러면서 리드미컬한 사진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4-120을 제가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저는 어떤 렌즈를,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는 약간 또 달라요. 스튜디오가 아니고 길거리 막다른 데서 이제 취재를 하거나 뭐 잡지용 취재, 출판용 취재 이런 거 할 때는 도대체 제가 몇 미리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찍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24-120을 쓰니까 나도 24-120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서 렌즈는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처럼 스트릿 포터를 즐겨 찍으시면 24-120이 대단히 좋다. 그것도 일로 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5mm나 50mm, 앙리카르떼의 브레싱처럼 50mm 하나 달랑 끼우고 돌아다녀도 좋은 사진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괜히 지름신 받지 마시고, 예? 지름신이 내려서 렌즈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일에 맞는 렌즈는 무엇일까를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요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니까 그분들과 댓글을 다시는 분들과 되게 친근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응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을 보자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